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세상을 메타버스라 부르죠. 여행부터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이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큼 다가온 만큼 제도적 허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이정민 기자가 메타버스 세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덕궁 앞에 전설의 동물 해치가 나타나 궁 입구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Follow me. 북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명도 도와줍니다. 증강현실 기술 기반이 메타버스와 접목하면서 탄생한 가상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It is a really exciting space we have that we can augment physical buildings, we can make venues come alive. 연사가 화면 앞에서 말을 하자 행동과 말을 그대로 본딴 아바타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국제회의도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고 거꾸로 매달린 채 춤을 추거나 건물을 옆으로 걸어다니는 등 현실에선 불가능한 물리적 제약도 메타버스 안에선 모두 가능해집니다. 현실에서는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상상을 그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만나 시작된 도전은 새로운 실험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를 비롯해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콘서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경험의 세계로 콘서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어떤 공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가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상표권과 표절 논란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을 풀어줄 명확한 기준은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술적 노력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을 이끌어야 하는 점도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It was actually much harder to get the people, the building owners, to even understan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t all. But educating people about this new kind of way of doing things, that could be the hard part. 메타버스가 현실과 만나 그리는 디지털 유토피아.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